자,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보험 약관하고 증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증권하고 이제 증권 약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험 약관. 자, 보험 약관은 뭐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자가 다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정형화된 문서를 만든 거죠. 그렇죠? 아, 불특정.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다수. 자, 이 알지 못하는 다수와의 계약을 자, 성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해요? 누구나, 그쵸? 불특정이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정형적인, 그쵸? 전형적인 계약 조항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전형적인 계약 조항에서 벗어나는 건 뭐겠어요?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은 메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 가면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갔는데 갈 때마다 아 손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짜게 드십니까? 싱겁게 드십니까? 뭐 밥은 얼마큼 드십니까? 양은 얼마큼 해드릴까? 어떻게 익혀드릴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갖고 당신 입맛에 맞으면 먹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안 맞으면 그냥 오지 마.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메뉴라는 것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우리 식당은 이거 이런 음식을 만들고 먹었을 때 이런 이런 맛이다.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약관도 마찬가지죠. 불특정 다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뉴 자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뉴를.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계약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떠냐?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표준적인, 그렇죠? 표준적인 조항들을 구성한다는 거죠. 표준적인 조항은 구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요? 표준적인 조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약관이라고 한다죠. 보통 약관. 여기서 벗어나는 눈은 어떻게 해요? 특약에 의해서요. 특별 약관에 의해서, 아, 그래,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하자 해서 부가 약관을 더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준적인, 전형적인 계약 중에서 표준적으로 해서 대량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량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체결하기 위해서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때요?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계약? 부합 계약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부합. 그렇죠? 서로가 합의 본 것이 아니라 대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합, 한쪽이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약들을 대요. 그러면 이때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부합이니까, 그렇죠? 합의를 본게 아니잖아요. 나 이거 인정 못 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 의사 표시가 없다면. 반대 의사 표시가, 자,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의했다. 그쵸?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제는 뭐예요? 쌍방을, 그쵸? 구속하는. 그래서 쌍방 구속하는 뭐가 있어요? 법원성이 생기는 거죠. 법적인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법원성. 자, 쌍방을 구속하는 이제 법적 성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그러니까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의 성질. 자, 대량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합계약인데 이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죠? 따질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를 정확히 하겠죠. 그리고 야 이거 고쳐줘 이렇게 해갖고 되겠지만 가계보험 같은 경우는 항상 뭐예요?
이런 반대 의사를 정확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원칙을 적용한다? 이익 변경의, 그죠? 변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죠.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적용을 하죠. 갑자기 말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대량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가계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용하죠. 자, 그럼 보험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을 때, 거기 이제 보시면, 적용 순서가 있어요. 적용 순서. 적용 순위. 자, 그러면 반대 의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약 같은 거 집어넣을 거고 뭐할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약관에는 어떤 게 가장 우선하느냐? 손으로 직접 쓴, 그렇죠? 손으로 직접 쓴 뭐가 수기문헌이 우선합니다. 수기문헌에, 그렇죠? 수기문헌 우선 원칙.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쓴 원칙이, 그렇죠? 서로 합의 본 원칙이 가장 우선합니다. 약관보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당사자 약정이 가장 앞선대죠. 당사자의 약정이 가장 우선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약, 그 다음 보통 약관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그 다음 특별법, 민법 해서 쭉 적용해서 맨 마지막에 민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은 만든 순서가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가장 우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 특별 보통 보험 약관. 특별 특약이죠, 특약. 그래서 또 세부적인 약관이 필요할 시에는 특약에 의해서, 그죠? 특약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약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그 내용, 뭐 특별 보험 약관 나와 있고요. 이런 약관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필수 기재사항.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겠죠. 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 그렇죠? 보험금. 보험금을 왜 주느냐? 지급 사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 면책 사유. 그죠? 언제 보험이 무효가 되는지, 무효. 그 다음에 면책이 되는지, 면책 사유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설명해야겠죠? 반드시 써여져 있어야 돼요.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 보험회사의 의무와 그렇죠. 의무의 범위와 그 의무의 이행 시기. 그래서 의무의 범위와 그렇죠. 이행 시기에 대해서도 기재를 합니다. 자, 그다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그렇죠. 불이익, 손실. 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의무 불이행 시. 불이행 시. 불이행 시 받는 손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다음, 그렇죠?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지 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금을, 그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그 다음에 적용 이율 또는 자산 운영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 계산에 그 다음에 공시 방법, 계산하는 방법과 공시 방법 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예금자 보험 등 보험 계약자, 권익보험 가능 상황에 나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보험금 지급 사유, 그죠? 그 다음 면책 부여 사유, 그 다음 의무, 그렇죠? 언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 의무가 생기겠죠. 야,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의 교부 및 그렇죠? 설명 의무가 생겨요. 왜냐하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그 부합하지 않는 그죠? 합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자의 입장을 계약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부 아, 직접 보세요 하고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봤더니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설명은 당연히 지급사유, 무효면책사유, 그 다음 의무,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인정하는 이유는 상법에서 보험자에게 그렇죠?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중요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유는 뭐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의 결여에 의해서 결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불이익을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이 불이익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방지하겠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교부 설명의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언제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행했다면 그렇죠? 이걸 불이행했다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그렇죠? 3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 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때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더하여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했다면, 그쵸? 아, 3개월 이내에 지금 취소를 했어요. 약간 교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3개월에 취소를 했다면 뭐예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그쵸? 보험료. 거기에다가 뭐예요? 약정 이자 플러스 약정. 약정 이자를 해서 어떻게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나? 반환해야 된다. 자, 시험에서 장난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약정 이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법정 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장난치는 거 조심하세요. 문제 중에 많이 있어요. 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를 그렇죠?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혜택했을 시 보험자는 아 보험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합니다. 이때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한다면 보험자는 그 납부된 보험료와 약정 이자가 아닌 보험료와 법정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된다. 이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험 약관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용을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거나 자, 생략되는 경우죠. 생략. 자, 언제 생략 가능하냐?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그죠?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설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 약간 뭐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알고 있다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멘트죠. 이거 대리인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렇죠? 대리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계약자도 알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대리인이니까요.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리인이 알고 있다면 계약자도 알고 있다, 안다라고 본다.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보험 약관의 규제 및 효력. 자, 그러면 약관의 효력은 어떤 게 있을까? 약관의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보험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험 약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렇죠? 제출해서 변경 인가의 경우에도 똑같이 미리 제출해서 어떻게 돼요? 감독총회, 그렇죠? 감독관청에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약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방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제출해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 한다. 자, 근데 인가를 만약에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있겠죠. 인가를 만약에 약관인데 만약에 인가를 안 받은 경우, 인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의 기준은 명확해요. 인가를 안 받은 약관인 경우에는 계약자 입장에서 뭐예요? 이익이라면 인정을 하고, 불이익이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계약자 인가를 받지 않는 약관인 경우,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원론적인 부분서부터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 자체는. 그래서 계약자가 이익이 된다면 그 약관은 효력이 있고요.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계약자한테 이익적이지 못해 불이익이야. 그렇다면 이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됐나요? 인가를 받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효력이 없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인가를 받지 않은, 그렇죠? 인가를 받지 않은 약관은 효력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계약자한테 이익적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정 약관 효력은 특별 합의가 없는 한 개정 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면, 그렇죠? 약관을 만약 개정을 했다면 그 효력은 언제서부터? 이때, 이후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효력이 어떻다?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을 개정한 기점으로 개정 후서부터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상법 본문에서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금지의 규정을 따르고 있죠. 그렇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인가 보험 약관인 경우에는, 그렇죠, 강행 규정 및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 선의의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다면, 그렇죠, 계약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당하다, 그 의미예요. 그렇죠? 타당하다. 자, 법원은 약관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험 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보험 사업을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규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 규제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보험계약법은 보험 사업자의, 그렇죠, 사업을 규제하기 위함에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보험 사업을 규제는 하지만 그 규제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 그렇죠? 계약자의 불이익을 원칙에 두고 있는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 너 사업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내가 제대로 못해?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규제란 아주, 그렇죠?
분명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규제를 합니다.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규제하는 원인.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약관이 감독 관청의 인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더라도 법원은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강행법규, 그렇죠? 또는 사회질서, 신의칙이 어긋난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야, 뭐 계속 같은 내용이죠. 자, 아무리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가 받은 경우에도 인가를 받은, 그죠? 인가된 약정이라고 할지라도 약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약관이라 할지라도 언제 신의성에 그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그죠? 어긋나거나 또는 뭘 했어요? 신의칙이 어긋나거나 사회 질서, 그렇죠?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그렇죠? 도덕적 쉽게 얘기하면 윤리성에서 어긋나는 경우, 윤리성. 뭐 거기 써 있진 않지만 윤리성에서 어긋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무효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무효 처리, 무효. 그럼 이 무효 처리는 당연히 누구예요? 그렇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그렇죠? 이들의 불이익이 된다면, 불이익이 된다면 그 약관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뭐야? 인가 받았든 인가 받지 않았든 약관이란 이 계약자 선량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다 선의의, 그렇죠? 선량한 선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음같이 적용이 됩니다. 인가된 약관이 됐든 인가받지 않은 약관이 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렇죠? 계약자들의 이 선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불이익만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데 사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약관을 사용하게끔 규제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규제하겠어요? 그렇죠. 역시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간 유통되고 있다면, 돌아다니고 있다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음 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다. 뭐 그건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 보험 약관의 구속 근거, 약관의 약관의 구속 근거. 자, 약관이 왜 이런 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관의 설명 의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긴 하지만, 그냥 정형화된 문서이긴 하지만 설명 의무를 다 했죠. 설명의 의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의 의무를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의 의무를 안 했다면 전문성이 떨어진 보험 계약자한테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지만 설명의 의무를 다 했다면, 그렇죠? 설명의 의무를 다 했다면 이로써 뭐가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여러분들 이제 추정, 그렇죠? 한다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가능성의 여부를 볼 수 있다. 추정한다라는 거죠.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설명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를 보았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추정이란 단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하실 때 추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 해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확인하셔가지고 추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추정이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의사서를
그 다음, 법규범설. 법규범설. 규범이죠. 범설. 자, 의사소는 말 그대로 계약 당시 약관에 의해서 합의를 봤다. 아까 말씀드렸죠. 합의를 봤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사에 의해서. 아, 너 설명 들었어? 설명 듣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의를 봤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법규범설은, 여기 제가 법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뭐예요? 보통 약관은 감독 간청의 인가를 얻고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법규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야, 모든 과정을 다 거쳐왔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의 의무까지 들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 법적인 의미에서 전혀 문제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통 약관. 그렇죠? 보통 보험 약관의 해석의 원칙. 그래서 해석의 원칙인데요. 자, 해석. 당연히 이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약관은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정형화시켜서 만든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작성자 이 불리하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따라가요. 작성자가 일단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작성자가 일단 손해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걸 해석할 때 중요한 건 해석의 원칙이죠. 작성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죠?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래서 해석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POP 원칙을 따라가죠. POP 원칙. 자, POP 원칙을 따라갑니다. POP. 그래서 popular. 그렇죠? 그다음 ordinary. 그다음 plain. 자, 이렇게 해서 POP 원칙을 따라가요. 그래서 POP 원칙 popular 뭐예요? 통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ordinary 뭐예요? 평범하게. 평범하게. 네, plain 단순하게 쉽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너 이거 말 갖고 말장난하지 마. 그죠?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법령 같은 경우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변호를 어떻게 하냐. 그죠? 검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 판결문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이 지금 보험 약관을 해석할 때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요거 표현은 요거야. 이런 식으로, 야, 이거 구석지 좀 봐봐. 저기 구석지 이렇게 써있지. 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누구나 평범하게 알수 있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이거 갖고 말장난하지 마. 막 신용도 있게, 야, 이렇게 표현한 거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만 해석하자.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POP 원칙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 약정의 우선 원칙. 개별 약정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다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객관 해석의 원칙. 그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축소 해석의 원칙. 그죠?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적게 축소해서 해석해라. 그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자,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 이렇게 하고 쭉 해석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그죠? 통상적으로 평범하게 단순하게 해석해라. 그 부분을 여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 어때요? 제한적으로. 그렇죠? 엄격하게 해석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평범하게 해석하셔. 그다요 내용하고 이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하는 원칙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증권이죠. 자, 보험증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약이 성립함을, 계약을 성립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증서예요, 증서. 그래서 보험증권을 안 줬다고 해서 보험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렇진 않다. 성립 요건과 전혀 상관없고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표로서 준다. 자, 그러면 이런 증표로서 주는 보험증권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험. 자, 증권이죠. 자,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입니다. 자, 계약의 증표로서 드립니다. 자, 이는 계약의 내용들을 구성된 보험 약관과 별개의 것입니다. 야, 약관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자, 보험 증권의 교부. 옛날 법은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보험 증권을 작성 교부 의무하게 지어졌지만 현 법은 어때요? 보험 계약이 성립한다면, 그죠? 계약이 성립하면 성립 시 지체 없이 그렇죠? 어떻게 한다? 교부, 그렇죠? 해야 됩니다.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시험이 잘 나오는 거고요. 무조건 작성해서 교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냐? 언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아, 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체를, 그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일체 내지 않았다면 증권은 줄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를, 그죠?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작성 교부를, 그죠? 아니하여도 된다. 무슨 얘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하지만 반드시 줄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하여도 된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죠? 교부해도 되고 교부 안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반드시 줄 필요는 없다. 작성 교부 아니하여도 된다.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약의 성립 여부를,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의 증표로서 주기 위함이 있어요. 자, 또 거기도 역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자, 또 뭐예요?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 연장, 그렇죠? 계약을 연장 시에는, 그렇죠? 연장할 때는 변경한 경우 또는 연장 시 또는 변경 시. 자,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뭐래요? 보험자는 그 보험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약간 보험 증권에다가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어떻게 했다? 가름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죠? 아, 계약 시, 보험 계약 연장 시 또는 변경 시 기존 증권에, 그죠? 기존 증권에 기재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죠? 아, 교부 증권을 가름할 수 있다. 증권 교부 가름. 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다음 같이 가능하다. 뭐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죠. 큰 변경이 없이 뭐 한두 조항 조금 바뀌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보험 증권 다시 만들어서 또
교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거기다가 직접, 그쵸? 기입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위반 시 효과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거기 밑에 있는 내용 다 시험이 잘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아,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반했을 때, 그쵸? 뭐예요? 효과가 법적으로 없어요. 증권을 안 줬다고 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이런 게 없다. 자, 보험증권은, 그죠?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한 후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효과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이 교부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교부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역시, 불효시 계약이기 때문에, 불효시이기 때문에, 약간 증권의 교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됐죠? 자, 그다음에 보험증권이 교부되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교부되면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이것도 역시 이런 표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험증권. 자, 단체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자에 대해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줄수 없고, 계약자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됐죠?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아니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자, 성질. 자, 보험증권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뭐 나왔어요? 요식증권성. 요식증권성. 자, 증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폼들이 그냥 형태가 잡혀져 있는 거죠. 자, 보험 계약은, 여기 요식 증권성이지만 계약은, 그렇죠. 보험 계약은, 뭐예요? 보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 계약. 증권은 요식 증권성을 가지지만 보험 계약은 불요식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증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 왜 일정 사항을 기재를 하게끔 요식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험계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 나와 있죠? 그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는 요식성을 가지나 그 요식성은 어음, 수표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엄격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일정 기재 사항은 있지만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을 기재를 결하거나, 그렇죠?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그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기재 사항이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어때요? 효력으로, 그죠? 법적 효력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법적 효력으로 어떤 내용이 빠졌거나 어떤 내용이 추가됐다고 해서 법적 효력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불효식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증권에는 될수 있으면, 그죠? 웬만하면 이제 이러한 일정한 사항을 넣자라고 하는 거죠. 왜? 증표로서, 계약의 증표로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내용, 필요한 내용 나오죠? 보험증권의 기재될 사항으로는, 기재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자,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보험 사고의 성질. 사고의 성질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금액, 그다음에 보험 사고, 그죠?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그죠? 보험료, 보험 금액, 보험료, 보험 금액과 보험료 해야 되고요. 그다음 보험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죠? 정한 때는 보험 기간도 기재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무효와 실권의 사유. 무효, 실권의 사유도 기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계약자, 보험 계약자의 성명, 주소, 상호, 그죠? 성명, 주소, 상호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 계약 연, 월, 일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에, 자, 보험 증권, 뭐예요? 작성지와, 어디서 했는지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을 언제 만들었는지 작성 연월일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거 이제 애매해갖고 틀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작성지, 어디서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도 기재하셔야 돼요. 보험증권. 왜? 계약의 증표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증권성 때문에 그래요. 증거증권. 자, 그러고 나서 기재가 되고요. 거기 이제 화재보험. 그죠? 화재보험에서는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건물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소재지와 그 용도. 동산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 존치한 장소와 상태, 그리고 용도. 그다음 보험 가액을 정했을 때는 보험 가액을 적어야 돼요. 협정 가액이라고 하죠. 아, 가액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해진 가액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자, 임보험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보험 계약의 종류. 그죠? 생명보험이냐, 이런 거, 상해보험이냐. 그다음 피보험자의 주소, 성년, 생년월일. 그다음 보험 수익자가 정할 때는 주소, 성년월일을 뭐 나타냅니다. 뭐,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면책증권. 자, 면책증권. 자, 면책증권은 뭐냐? 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증권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증권을 제시했을 때, 그 증권을 제시한 사람을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어요. 자, 보험금 수령 시. 자,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시라고 할까요? 그냥 수령 시 증권을 제시를 하면 이 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 조사할 권리는 있어요. 조사 권리는 있지만, 그쵸? 이건 있지만, 의무는 없어요. 의무 없다. 이게 중요하죠. 자, 보험금을 받으려고 증권을 갖고 왔어. 아, 나 이거 지급해주세요. 봤어. 근데 아, 이 사람 이상한데? 당신 잠시만 좀 조사 좀 해볼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건 가능한데, 아,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해놓고, 야, 당신 이거 왜 보험금 지급하면서 왜 확인도 안 했어? 이런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증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요. 증권을 갖고 온 사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게 잘못됐든 잘됐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면책증권성. 왜? 증권은 계약의 증표로서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한 증표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보험금 달래? 그럼 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증거증권성. 증권성. 자,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의 성립, 그쵸? 성립을 증명하는 거죠. 성립과 내용을 증명해 준다. 아, 그렇기 때문에 증표로서 준다고 했잖아요. 아, 계약의 성립. 성립을 나타낼 수 있구나. 그쵸? 그래서 증거증권은 계약의 성립을 알 수 있게끔 한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이 없이 일을 받을 때는 사실상, 그렇죠? 아, 성립한 거를 받아들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반증을 들 때까지는 증거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증거증권을 딱 했는데, 아, 나 이거 사실과 달라.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할 거면, 너가 다르다고 주장할 거면 뭘 들어야 돼요? 반증, 책임을, 그죠? 반증. 들라는 거예요. 네가 증명해. 그러면 그때는 할게요. 이 반증이 없다면, 사실과 다르다면 반증을 드려야 되고요. 이 반증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증거로서의 추정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추정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다면 반증을 드려야 돼요. 그게 없다면, 이게 없다면, 이게 없다면, 그렇죠? 반증이 없다면, 반증이 없다면, 없다면, 그렇죠? 뭐예요? 사실상 추정력을 갖는 거예요. 사실상 추정력을 갖습니다. 사실상, 아, 그렇다라고 추정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유가증권.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는 증권 또는 유통증권이라고도 해요. 유가증권성. 유가증권성.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해상보험이나 이런 데서 증권이 어떤 하나의 이제 가치적 의미를 가져서 이제 돈 대신 이렇게 줄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화증권 같은 경우, 그렇죠?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이런 유가증권성도 있다.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거기 이제 5번. 보험증권의 멸시 훼손 재교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보험증권의 멸시 훼손이 되어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입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죠? 보험계약의 증거 방법의 하나로 반영된 증서에 의해 소지하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추정받아 입증하기 편리하다. 뭐 그런 내용 나왔고, 그리하여 상법에서 보험증권의 멸시 훼손에 현저하게 될 때에는 누구의 부담 비용으로?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자, 증권을 재교부했을 때는, 그쵸? 증권을 재교부 시에는 누구의 부담으로? 보험 계약자 부담 비용으로 재교부를 할수 있습니다. 재교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보험증권 없으면요. 보험회사 전화해갖고 증권 없어 보내줘. 그럼 보내줘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그걸 누가 감당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보험증권 교부할 때는 그게 보험자가 이제 드리는 증서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증서니까, 증표니까 주지만, 만약에 훼손되고 멸시됐을 때, 다시 필요해. 그때는 당연히 계약자의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계약자 입장에서 짜증나겠죠. 야, 이거 없는데 나 야, 보험 안 해. 막 이런 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보험 증권 그냥 보내드려요. 전화해갖고 야, 증권 잊어버렸는데 저 증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담으로? 계약자의 부담으로 재교부된다. 요거 역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재교부는 그쵸? 보험자의 부담으로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지 그냥 달라고 하면 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죠? 어차피 뒤에서 이제 하실 건데요. 할 텐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아까 증권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가 있거나, 그죠? 타인을 위해서 주었으니까. 또는 계약의 증표인 증권이 없으면, 그죠? 보험증권이 없으면 해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권의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봐두세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면책성과 면책증권, 그다음에 증거증권, 그죠? 증거증권, 그다음에 이제 그 교부했을 때, 재교부했을 때 비용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 헷갈리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력을 묻는다기보다는 법은요, 법조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장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험증권,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역시 좀 쉬었다가 이어서 그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